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믿은 그 믿음 하나는 눈빛은 얼굴처럼 자기가 살아온 자기가 혹은 경험한 것들이 고스란히 비춰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자기 생각도 그 안에 어느 정도는 눈빛에 담겨 있을 거고. 근데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늘 정직하고 솔직하길 바라셨는데 그거 하나만 당부했어요. 늘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건 뭘 하건 늘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늘 당당하길 바라는 그런 당부를 늘상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많은 배우들이 그럴 거예요. 많은 배우들이 시상식장이나 혹은 영화제 같은 데 가서 어쨌든 많은 기자들이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할 때 기자분들이 갑작스럽게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빨 보이게 웃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그런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. 그런 말이 없었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미소도 짓고 뭐 그냥 웃기도 하고 이렇게 이빨도 보여질 텐데 자연스럽게 갑자기 그 순간에는 웃는 게 가장 힘들어져요. 내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 못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했다면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내 조그만 행동에 감동하는 사람도 있으면 내 조그만 행동에 상처받고 기분 나빴던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호텔 안에 창문이 있어요. 나가기 전에 창문을 딱 보고선 그분들이 굉장히 추워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일부러 그 핫팩을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손을 일단 뜨겁게 만들어요. 손을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서 나가서 이제 잡아들이죠. 근데 이게 한 20분, 3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손이 차가워져요. 그분들 손이 워낙 차가우니까. 그래서 잠시 잠깐 또 다시 넣고 다시 손을 잡고 팬들하고 항상 좀 가깝게 좀 가깝게 서로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정말 많은 그러니까 모든 팬들에게 다 손을 한 번씩 잡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. TV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농담 안 하게 생기고 되게 장난도 안 칠 것 같고 되게 늘 진지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가끔은 제 그 코미디가 너무 하이라 이 유머 센스가 좀 낮은 사람들은 무반응이에요. 회사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끼리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누구 아프다고 약을 챙겨주고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요. 저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오히려 더 굉장히 인간적이 항상 좀 가깝게 좀 가깝게 서로를 좀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아마 많은 배우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.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? 내가 어떻게 해드리는 게 저분들에게 보답일까라는 생각을